북극 공방입니다. 팔찌시계줄 마감 작업 영상입니다. 바느질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 업로드했습니다. 바느질이 궁금하신 분은 바로 전 바느질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같은 영상이 있어서 작업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완성 후 리드풋 오일을 발라줍니다. 다른 작업자분 영상을 보면 오일에 가죽 소품을 담궈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붓으로 앞뒷면 골고루 발라줍니다. 오일을 바르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건조 시간을 줍니다. 가죽 상태를 보면서 6시간 이상 말려준 것 같습니다. 가죽 보호 크림을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저는 손으로 가죽 소품 골고루 발라줍니다. 캐롯이라는 브랜드의 독일제 가죽 향유입니다. 초기 오염 방지에도 좋고 가죽이 건조해서 갈라지는 걸 방지합니다. 작은 스크래치에도 좋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가죽 제품이 있다면 보호제는 구입해서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헝겊으로 광을 내듯이 닦아주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본 폴더를 이용해 본드로 붙은 부분도 떼어주고 형태를 잡아줍니다. 봄, 가을 햇볕이 태닝을 가장 이쁘게 해주는 계절 같습니다. 여름에는 사람도 태닝을 많이 하면 화상을 입고 빨갛게 변하듯이 가죽도 여름철 강한 햇볕에 오랜 시간 직접 노출이 되면 이쁘지 않게 변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햇볕에 직접 닿지 않게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